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언택트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편과 택배 업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이러한 우편 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오비 통신원이 알아봤습니다. 뉴욕시 우편 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가 많은 공공기관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우편 배달이 더 지연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우편물은 물론 크고 작은 소포들도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물건을 찾기 위해 우체국과 주변 UPS를 방문하지만 한 번에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로컬 우체국에서는 우편 배달부나 시에 불만을 접수하라고 우편 배달부는 우체국에 가서 확인하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노동국이나 뉴욕시에서 보내는 주요 우편물을 기다리는 많은 뉴요커들이 사라진 우편물로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제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입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오비입니다.